자, 오늘 그랜드 카니발입니다. 그랜드 카니발. 자,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밟아주세요. 네, 됐습니다. 세게 안 받는 이유는 동요동에 그 무동력 들어가 있으면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는데 타고 하면서 또 밟아보자고요. 사장님 패밀러로 보면 보일 거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확실히 이제 냄새 틀리죠. 여기 있어도 이렇게 해도 좋겠어요. 차량 그랜드 카니발입니다. 그랜드 카니발 인천에서 오셨는데요. 며칠 지난 8월 중순 전에 한 10며칠경 저희 상담하시고 오늘 휴가차 일부러 시간 내서 방문하셨고요. 요 차량 대략 지금 한 85에서 90% 값 됩니다. 멀티홀까지 넣기 때문에. 자, 요 차량은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7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간에 하나 들어갔고요. 무동력 터보 회오리는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 머플러 마우라 하나. 여기 70km나 있습니다. 신호등 밑에. 아, 이게 좀, 예. 방송에서는 70km입니다. 예,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플러스 에너지 접지는 고급형으로 장착해드렸고요. 그리고, 라파 멀티 오일 300ml는 미션 오일에, 그리고 300ml 나머지 하나는 엔진 오일에 지금 첨가를 해드렸습니다. 차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고객님과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요. 요 차량도 매연이 좀 나와서 장착 전에 매연 나오는 거 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오기 전에 했는데 거의 매연이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검사 눈관으로 보이는 게 안 나올 정도 틀렸을 거고. 냄새는 지금 맡아봤더니 네, 많이 현재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죠. 네. 예, 냄새는 그냥 타면서 더 이제는 거의 안 나네 싶다 이런 식으로까지 느끼실 거고. 물론 겨울에 냉간시대도 살짝 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안 나는 느낌까지 가실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 고객님도 10월달쯤에 그 매연 검사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때 또 검사 맡아보시고 무조건 합격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 몇 프로 정도 통과하셨는지 그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도와주십시오. 네. 스타트도 아마 좀 많이 틀릴 거고 기아 변속이 아주 부드럽게 바뀔 거예요. 원래는 미션 충격이 탁탁 있으면서 바뀌었던 것들도 미션 충격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부드럽게 바뀌고요. 지금 스타트는 괜찮은데요? 제가 봤을 때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죠? 지금 잠깐 밟았는데도 벌써 80km RPM 1600, 1700 지금 엑셀 떼었는데도 계속 밀고요. 그죠? 엑셀 살짝 떼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그래도 그냥 속도가 빨리 안 주고 계속 밀 거예요. 요거를 많이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100km를 밟다가도 아니면 뭐 120km를 밟다가도 평지나 평지 내리막이면 엑셀 떼어서 항속 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면 고개인지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1차선 들어가셔서 쭉 계속 진행하셔도 돼요. 이제 속도 카메라 없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해보세요.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저기 지금 빨간불 들어왔잖아요. 엑셀 뛰세요. 그러고 가세요. 원래 엑셀 딱 뛰면 뒷땡김이 있잖아요. 근데 속도는 천천히 줄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히려 브레이크 잡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빨간불이 바뀌면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옆에 도움 됩니다. 자, 여기서 잡혔어요. 서가지고 중립이 한번 놔볼게요. 브레이크 잡으시고 자, 이 진동 소음 들어보시고 자, 드라이브에 가보세요. 약간 차이는 있네요. 그래도 이게 줄어듭니다. 진동 소음도. 엑셀 반응은 어떠세요? 전부다 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RPM도 좀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저희 걸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2200에서 RPM 그 변속이 되던 게 뭐 2000이나 2100 아니면 1900에서 계속 변속이 되고. 그러니까 저 RPM에서 힘을 다 쓴다기 때문에 연비도 도와주는 거고요. 저 언덕에서 갈 때 휘차가지고 있구나. 좀 반대로 돌려서 올 때도 언덕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서 급가속을 한번 살짝 하면서 백미러를 룸미러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필요할 때 추월도 용이해져요. 위험할 때는 빨리 추월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순간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용이하고요.
운전할 때만 좀 밟으시고 많이 밟는 스타일은 아니신가 봐요. 네, 그죠? 네. 운전 스타일이 딱 그래요, 보니까. 여기서 지금 밟으셔도 돼요, 한번. 프락스 같이 평가해보세요. 자, 괜찮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제가 봤을 때 이제 안심하고 운전하셔도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형님? 밑에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 엑셀을 많이 뛰고 가세요. 속도 계기 한번 보세요. 90에서 뗐는데 오히려 지금 100까지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평지에서는 이걸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저 밑에 요 신호 지나가서 내려가서 유턴할 겁니다. 여긴 건널목 없어요. 그냥 가셔도 돼요. 여기서 유턴. 이게 저희 테스트 구간 딱 반 구간 도보예요. 자, 유턴해서 오르막길이니까 한번 힘쓰려고 한번 밟아보세요. 지금 뒤에 보시면서 조금 나오네요. 아직 나오네요. 뱉어냅니다. 요거를 아마 전에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나왔었을 거예요. 네, 이제 타면서 괜찮아질 거니까 지금 쌓여있는 거 나오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저기 빨간불이니까 지금부터 엑셀 뛰고 하셔도 돼요. 파란 바뀌었네요. 똑같이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 타면서 계속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 에어컨 킨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름에는 말씀드렸지만 연비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자막에도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간에 소비자가 나는 장착했는데 모르겠다. 한번 전에 환불해드리는 거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100km 넘으면 저 소리가 나게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놨어요? 네. 아, 그랬어.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전주 한번 내려갔다 오실 때 고속도로에서 샤워시트 한번 많이도 한번 밟아줘 보세요. 몇 킬로까지 나가는지. 아마 조금 놀라실 거예요. 차가 잘 나가서. 그렇게 한번 운행하고 나면 차는 또 좋아집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네, 여기에 신호등에 하나 있고 70km 하나 있고요. 제가 옆에 타봤을 때는 잘 먹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네. 만족하고요. 만족합니까? 네. 타봐야 될 것 같아요. 타보세요. 네. 일단 매운 나오는 거고 네. 일단 냄새 나는 거는 좀 확실히 좀 중계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눈에 네. 눈에 중계 보이니까 또 타보세요.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화 자주 주세요. 저희 나름대로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아직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도 저게 도대체 말이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신 것만 해도 믿거나 말거나로 반신반의하고 오셨지만 그래도 믿음이 컸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네. 저기 이제 황색불이니까 여기서 뛰고 가세요. 막 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지금 느껴지죠? 재밌으실 거예요. 더 내려가는? 네, 더 내려갑니다. 한참 왔습니다. 생각보다는 계속 내려가서 저희 매장 지나서 내려가가지고 유턴해서 매장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진동은 뭐 노후화돼서 많이 저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사장님이 아시겠지만 예전보단 좋아졌으면 좋아지는 거니까. 음악을 좀 봐주시겠어요? 하여튼 뭐 좀 더 타보시고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주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거고 10월달에 매형 검사 맞고 연락 한번 주시고요. 네. 하여튼 뭐 믿고 찾아줘서 감사하고요. 또 타보시다가 불편한 게 있거나 네. 뭐 좋아지는 게 있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네.